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줌벅그리스의 줌벅입니다. 오늘 보게 될 곤충은 곤충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무서운 동물이 이 근처에 서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물을 관찰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 동물로 말하자면 그 생김새 때문에 심장이 너무 무서워서 심장을 멎게 할 정도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옆에 날도래라는 곤충이 저를 노려보고 있네요. 저게 더 무섭네요. 그리고 이 동물로 말하자면 주변에 매우 많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생긴 존재는 매번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가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바라지도 않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거기에 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지금 고기에 한눈 팔린 사이에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은 지금 매우 음침한 이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떠한 회사의 창고인데요, 지금 다가갑니다. 몸을 다 낮춰서 물리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왔고요. 이 안에 그 동물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아하니 새끼가 4마리 정도, 5마리 정도가 있네요. 그 동물이 뭔지 봐보시죠. 동물들이 자고 있어요.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어미가 없는 스텝 타이밍이에요. 도망가려고 바래고 나왔죠. 심쿵사, 이것이 바로 심쿵사 아닌가. 너무 귀여워요. 이 동물로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의 심장을 왁구왁구하게 만들어서 심정지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너무 귀여워. 아씨, 흰둥이 한 마리. 와,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죠? 아주 위험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미인 줄 알고 이렇게 앵기고 있어요. 난 애미 와, 핥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젖이 아니야. 보이시나요? 안돼 안돼 안돼. 다음 바둑이.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눈도 묻어서. 와. 괜찮아. 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 바둑입니다. 너무 이쁘죠? 소시테 키모티. 어떻게 한 동물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모습이 나오는지. 뭔가 빠는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하니까 빨아요. 절로 가. 알았어, 일로 가, 일로 가. 난리가 났네요. 너무 귀엽죠? 어떻습니까? 강아지 새끼 아주 위험한 분들. 전 이제 이곳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무사히 탈출해서 그 아주 극악무도한 야생동물을 살펴봤는데요, 종명으로 말하자면 똥강아지입니다. 너무 귀엽죠? 회사에서 강아지 새끼를 낳았다고 하길래 너무 어렸을 때는 그 개를 만지자니 어미가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서 물 수도 있습니다.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다가 이제 와서, 다 컸기 때문에, 다 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무서웠죠? 저도 무서웠어요. 너무 조그매서 만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시 말하지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제가 또 그 곤충 질문 코너, 이 곤충 뭐 궁금하니 코너를
2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곤충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잘 알려드릴 테니까는 댓글과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벅TV였고요. 준벅그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봐요.